Nice Game TV. Don't mean a thing if you ain't got that swing.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원래는 NLB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굳이? NLB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했어요. 헛개수 묶어 산 거예요. 헛개수 얘기했습니다. 챔스와 선수들 얘기 아무도 없고 통산 선수들. 아 근데 이제 한 조 끝나서 그러니까 한 조 끝나는 한 그 조 얘기 아무것도 없고 굳이 아니 그래도 아 그, BBT는 강력하다. 루나틱 아 우승 후보 BBT 어 골드리그에서 강자들이다. 누누킹은 사람 없죠. 종수현 명기의 헛개수 나무 자랄 때 빵 터졌다 저거. 헛개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그 SKTV 지스타 때 온라인으로 도와주셨던 분들한테 헛개수 스폰 얘기를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확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초성을 올렸었어요. 네. 그래서 히읗 기억 시옷 헛개수 그 다음에 NLB에서 이응 이응 비응 그 다음에 윈터에서 이응 티읕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이제 추측을 하는데 뭐 하광석 애아빠 뭐 은퇴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아빠? 스폰 얘기 이런 거 안 하고 깜짝 뉴스다. 자음동체야? 하광석 애아빠 은퇴 하광석 NLB 은퇴 하광석 애아빠 은퇴 막 자음동체야. 여자가 없는데 있어야지. 그랬습니다. 그걸 누군가 정확하게 헛개수까지 맞춰 헛개수 NLB 윈터 쓴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패치가 되고 제드가 나온과 동시에 이제 시즌 3 프리시즌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미 PB 서버에서는 이미 시즌 3 업데이트들 공개가 된 상황이고 그 내용 하나하나를 뜯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특히나 AOS 게임을 뭐 이거저거 다른 게임도 뭐 비슷하겠지만은 변화에 좀 되게 뭐라지 거부반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고 연구했던 그 틀 안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심리전이나 컨트롤 싸움에서 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어떻게 보면 대격변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데 LOL은 희한하게 그게 되게 잘 받아들여지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요. 왜 그럴까? 왜요? 히응 이응 시옷을 하기스로 하기스 NLB 여러분 지리십니까?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서 이제 공개가 됐고 프리시즌 들어갔고 템이 어떤 거 변경이 있어? 나는 일단은 삭제되는 템들이 있어요. 뭐 하우골이라든지. 네. 그리고 안 쓰이던 템들 상위 템이 나와요. 그러니까 티아멧도 상위 템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폭풍 같은 아이템도. 네. 아예 신템이 나오기도 하고. 공속이 붙어 있는 원거리 템인데. 그리고 흡혈낫도 비싸진다 그러던데. 흡혈낫이 상위 템이 돼요. 하이템. 롱소드에서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그래서 흡혈낫이 800골드가 된다. 네. 대신 흡혈낫에 공격력이 붙어 있고. 정글용 아이템도 있고. 일종의 우물 물을 퍼가는 개념의 회복이 되는 이온 충격기 사라져? 그런 아이템 네 아이템도 있고. 어떻게 하셨어요? 채팅 정보. 와드 오랫동안 게 어떡하지? 와드를 챙겨가는 그런 아이템도 있고. 네 그리고 신발이 3티어 오라클이 네. 시간 제한이 생기고요. 예 이제 네 신발 3티어 생기고 빅토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그 빅토르 전용템이 3티어가 또 생긴다는 신발이 3티어가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신발이 강인함이 뭐 붙거나 이런 식으로 네. 추가 효과들이 붙어요 신발 3티어에. 그 대신에 시작할 때 모든 챔피언들은 추가적인 25의 이동 속도를 얻고 기본 신발 이속은 25 까이고 네. 기본 이속은 25 들어가고 그러니까 신발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신발을 안 가고 다른 템을 가도 되는 그렇지. 이제는 그렇지.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정글이 되게 크게 변합니다. 네 서폿이 좀 바뀐다. 그리고 신챔프 나미에 관한 것도 지금 정보가 풀렸죠. 잔나 상위 호환 스킬 구성이 잔나와 굉장히 비슷한 물을 다루는 그런 챔프인데 저는 가장 큰 변화 역시 정글의 변화가 좀 가장 크지 않은가. 내 생각에는
티를 좀 많이 나는 상황을 유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 저 시꺼먼 속이 뻔히 보여서. 아, 그래? 판테온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카르마와 하이머딩거의 리메이크에 집중하고 있대. 좋은 생각. 하이머딩거! 드디어 모스트 4 챔피언이 모스트 3 안에 들어올 때가 왔군요. 리메이크 돼야 돼, 하이머딩거는. 괜찮거든요, 챔피언이. 괜찮은데 좀 비읍신들하지 지금은. 근데 좀만 잘해주면은 괜찮아요, 하이머딩거는. 딩거는 포킹 메타에서는 사실은 되게 그 포킹할 수 있는 대치 공명까지만 가면 응할 여지가 있는데 데미지가 진짜 세거든요. 그렇지. 그 수류탄. 수류탄이랑 그 W. 그 초소형 미사일 로켓. 자동. 세계타기. 괜찮아. 포킹해도 괜찮아서. 근데 다이브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예전처럼 수류탄이 건물에 들어가고 이러면 사실은 딩거 확실히. 그리고 이제 정글을 돌 때 그 버프 챔피언 골렘들이 다 세져요. 그리고 이제 리시가 안 됩니다. 네. 가장 가까운 적을 때립니다, 무조건. 적을 때리게 되고. 그리고 작골 플레이도 안 돼요. 네. 작골의 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아 되는데 피해가 많이 있는 거죠. 피해를 많이. 데미지가 세졌어요. 데미지가 세지고 이동 속도가 빨라져서 한 대 때리고 또 무빙 샷이 좀 힘들어지고. 네. 그 게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까지 알던 LOL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지금 읽어보니까 시즌 1과 시즌 2 그 사이에 어딘가를 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오면 해볼만 재밌겠네. 재밌을 것 같아 난. 그쵸. 그러니까 보통 게임들은 이런 대규모 업데이트 잘못했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 특히 아이템 중에 상대 타워를 2.5초간 작동 불능을 시키는 아이템이 있어요. 아이템 중에 판테온 궁을 빵 쓴 다음에 기승전빵 진짜 떨어지면서 나 이번에 빵태가 아니겠지. 아, 진짜 못 말린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헷갈리면 하이머딩 거만 생각했어. 못 말린다 진짜. 아 정말 그렇습니다. 좀 더 다이브가 편해졌고 와드를 지우기가 힘들어졌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로밍 궁을 가진 챔피언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워낙 그 총체적인 변화라서 워낙 하나를 놓고 노다는 건 거의 의미가 없을 거예요. 거의 대격변이에요 진짜로. 네. 완전히 변하는 거라서 특성도 바뀌고 스펠도 바뀌고 마스터리도 떴더라고요. 고양 삭제되고 템 중에 되게 신기한 거 있어요. 알리자이의 기적인가? 일라이자의 기적. 그거는 바뀌었어요. 그거? 그건 못 봤는데. 그거 어떻게 바뀌냐면은 내가 천리안이랑 막 그런 거 들고 있잖아요. 네. 그걸 가요. 그럼 레벨 일정 레벨이 올라가면은 그게 사라져요. 아이템이 사라지면서 자기가 그 능력치를 연구해 얻어요. 그 스펠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아, 흡수가 된다고? 네. 아이템을 내가 먹는 거네? 응. 아니 먹는 거야. 디아블로의 그 빨간 보석처럼? 그래서 천리안이나 막 이런 게 스펠이 더 좋아져요. 연구이 게임 내에서 그 템과 더불어. 나는 폭풍이 진짜 재밌었는데. 그거는 원거리 공격을 내가 한 대를 때리면요 두 갈래가 더 나가요. 볼트가 두 개가 더 나가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볼트들이 그 패시브들 있잖아요. 묻히는 거 바루스 W 같은 오닛? 거 그런 거를 오닛을 다 붙여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바루스라든지 그런 원거리 챔프들이 정말 특이해. 케이틀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대를 때리면은 헤드샷 수치가 다 올라가. 세 대가 올라가요 한 방에. 오 스택 평타 스택을 쌓는. 네. 그게 다 네. 적용이 된다. 패치되겠네 그거. 안 되게. 근데 뭐 데미지는 이제 50%씩 들어. 정식 서버에 안 올라오겠지. 그럴 수도 있겠네. 개풀 네. 같은 경우에는 땅콩에는 또 그 사용이 되고. 베인은 은하살이 타겟 게이틀린 안 된다고 떴대. 베인 같은 경우는 은하살이 타겟이 그 다른 애를 때리면 바뀌기 때문에 베인은 원래 안 되는 거였고. 정글러들이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초반에 적응하기에 정글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기존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1렙 때 가장 여기 염두에 든 그 라이엇에 그러니까 막 글을 보니까 염두에 든 게 그거더라고요. 갱킹. 정글러들이 쉽게 3렙을 빨리 찍고 갱킹. 갱킹에 가는 거. 그렇게 가게 만든다고? 네, 그 라이너들이 초반부터 너무 그렇게 간다고 지금. 초반부터 너무 라이너들이 몸 살려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게 특히나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니까 리지엔은 그게 안 되니까 리시도 어렵고. 정글이 카운터 정글 싸움이 되겠구만 당분간은.
초반에는 그냥 일단 정글이 그냥 랩업 하겠는데? 왜냐면 템도 바뀐 템들도 또 어느 정도 장착을 해야 뭔가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카운터 정글이 랩업만 한다는 그 생각. 올라프가 확실히 이번에 떠오를 거야. 샤코도 떠오르겠네. 생각해 보니까 샤코 떠오르겠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 우디르? 안 돼. 어쨌든 이번에 만약에 패치가 되고 나면은 좀 그동안 쓰이지 않았던 챔프들 있잖아요. 워위? 뭐든 어쨌든 싹 바뀔 거예요. 어쨌든 뭐 뚜껑 열어봐야 돼. 워위처럼 그러니까 정글이 조금 쉬운, 기본적으로 정글이 좀 쉬운 애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글 돌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워윅, 피드, 신짜오 이런 애들. 신짜오 정글 돌기 쉽나? 난 그렇게 쉽진 않더라. 근데 그걸 또 견제하기 위해서 뭔가 대책이 있겠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은 뭐 우디르나 쉬바나나 뭐 이렇게 정글 속도가 빠르고 정글이 기본적으로 쉬운 워윅이나 이런 챔프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글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사실 뚜껑 열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라이엇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 게, 그 챔피언 프리뷰 같은 거를 봐도 정글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글러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글 사냥을 얼마나 잘하냐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현 메타에서는 정글을 얘가 얼마나 잘 돌면 전혀 염두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정글 돌면 뭐 갱킹 후반 한타기어도 그다음에 뭐 유틸리티, 그거는 분명히 뭔가 처음 디자인한 거랑 많이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스타 정글 이런 거 못 돈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3렙 찍기 다 3렙 찍기 어떤 챔프로 가도 3렙 찍잖아요. 이해까지 유시 너무 쉽게 해주니까 그것들이 이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확실히 그 설계했던 챔프들의 그 포지션이 딱 그렇게, 이거 정글 챔피언으로 설계한 애들은 정글만 돌고, 물론 정글만 돌면 라인을 돌 라인 설 수는 있겠지만 서포터 챔프는 서포터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생각인가? 그리고 1렙 때 산 아이템도 이제는 뭐 신발 3포션이 아니라 다양하게 돈 더 주고 막. 신발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초반 신발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걸 초반에 누가 빨리 찾아내서 메타를 근데 이게 유행을 선도하느냐. 대회에 바로 적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그러면은 진짜 이게 이렇게 많이 어쨌든 프로들이 이거를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 싸움이 되겠는데?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주어진 시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빨리빨리 근데 이게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어떤 스타일들이 있냐면 정말 자기가 하나를 파서 그거를 그 피지컬이라고 하잖아. 이런 거를 극대화시키는 걸 잘하는 후반에 진짜 세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초반에 이해도가 진짜 빠른 선수들이 있거든. 치고 빠지고 꿀빠이긴 최고인 선수들. 이거 남들이 다 오피라고 하는데 이건 오피다 라고 딱 해가지고 그거를 오피로 띄우고 막 이런 거 선도하는 선수들이 또 그런 타고난 감각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어쨌든 한국 서버보다 다른 서버가 더 일찍 업데이트 되고 막 그러잖아요. 미리 좀 해보고 이러지 않을까? 선수들은? 확실히? 그죠? 근데 선수들은 바로 그렇게 하기에는 대회 버전이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아 대회 버전 어차피 하나 아 일반 서버는 먼저 돼. 우리가 문제지 우리. 그렇죠. 사실 우린 바로 해야 되니까. NLB도 대회 서버에서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바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그것도 본 서버와 대회 서버가 버전이 나뉘어지게 되면 저는 바로 그냥 NLB 저거 한 거. 어차피 시간은 같으니까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 뭐 정글로다가 죽어? 대회하는데 그럼 연습해야죠. 그러니까 뭐 골텍도 죽는데 탑시 먼저 두 개 사는 게 골텍은 왜 골텍 레드, 죽은 게 그게 레드는 왜 골텍을 싫어하나. 그게 진짜 웃긴 게 나중에 그 헬리오스 회복에 올라왔어요. 그 골텍 골렘 좀 잘 잡아보라고. 아 도마뱀 골렘이 아니라 도마뱀 장로. 네, 도마뱀 장로 레드. 그걸 볼 때는 이게 뭔가 진짜 재밌는 레드를 왜 레드 도마 그 동해 장로는 왜 골텍을 거부하는 걸까? 유령 두 개 먹어서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 풀도모생이죠. 아무튼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날 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걸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고. 뭐 그런 변화가 있으면 또 랭게임은 헬게이트가 되겠지. 지금도 헬게이트라 그러던데?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 헬게이트가 닫히기를. 나도 기다리고 있지. 난 이제 8일 남았어.
벌써요? 전 어제 랭킹 두 게임 했어요. 이겼어? 가볍게 이승 1300을 돌파했죠. 근데 이상한 게 안 보이더라고. 점수가. 점수 안 보여. 배치 다 끝날 때까지 안 보이지 원래. 근데 보여. 창작이랑 나랑 한 판도 안 했는데 보여. 그러니까 이게 뭐 서브 그런 게 나 어제까지 보였거든요. 사용자 선정 게임 하니까 들어가니까 내 점수 보이던데. 근데 오늘도 안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난 뭐 돌파했어. 풍월량 81패? 와. 풍월량 1300대라고? 내려온다. 다 내려온다고. 불량, DDT. 불량 풍월량 다 내려오게 돼 있어. 그럼 DDT. 걱정하지 말라고. DDT. 내려오실 분들은 내려오시게 DDT. 돼 있죠. 잊지 마세요.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네. 내가 그때 뒤에서 봤잖아요. 인벤 맞아 뒤에서 봤는데 팀빨 쩔어. 근데 그 헬게이트가 나쁘게 말하면 헬게이트면 좋게 말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황금 노다지거든요. 그렇지. 그거 하고 딱 아래. 응. 그러니까 뭐냐면 끝날 때까지. 이거야. 결국 LOL에서 이길 수 있는 거는 내가 잘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고. 네. 근데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해. 프로게이머만큼 잘하지 못해. 내가 다 캐리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팀보다 저쪽 팀이 병신이 많으면 이기는 거야. 아. 그렇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서치해가지고. 재밌는 건 10명이 동시에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누굴 들어줘야 되나? 니들이 이 방에 모여있는데. 그거야. 아... 포인트는 바로 그겁니다. 이번 시즌에 2000점 넘을 수 있을 것인가 봐요. 근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다 50점이 걸렸단 말이에요. 다 매너가, 갑자기 다 매너가 좋아졌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제가 아는 놈도 그 어떤 때 하던 시즌2 때 하던 트롤보다 지금이 짜릿하대요. 애들이 멘탈이 무너지는 게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나 장난 아닌데 애들이 막 CR에 3승 8패래 매치. 뭐 프로겐도 뭐 1500 프로겐도 뭐 근데 결국에 올라간 사람은 올라가고 내려올 사람은 내려오게 돼있어요. 다 자기 실력 찾아서 갑니다. 다 자기 실력대로 가요. 점수는 점수일 뿐이 아니라 그냥 자기 수준으로 돌아가게 돼있어. 내가 해보니까 나는 1200 막판에 지금 그 타기 전에 1200 얼마에서 멈췄었거든. 그때 이제 정지 당할. 근데 거기 막 800 얼마까지 떨어졌는데 올라가서 1200에서 1300 사이 언저리에서 놀고 난 그냥 그 점수 뗀 것 같아. 많이 올라가 봐야. 내가 탑레이팅이 1386점이었으니까 저보다 높네요. 저는 탑레이팅 아 그냥 그 점수 때 제가 게임에 전념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꼬마 4패 정균아. 아무튼 헬이에요 진짜. 재밌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내가 느끼기에 아 우리 편 왜 이래 이거잖아. 상대분 느낄 때 아싸 이거거든. 검색으로 도 몰라요. 복불복이야 이거. 상대방에 그런 애들이 모여있을 수도 있고 우리 편에 모여있을 수도 있는데 모르는 거. 그 중에 나는 아니라고 착각은 하지마. 그 중에 아싸도 나일 수도 있어 상대방이. 그나마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게 로딩창이겠네. 로딩창에서 이제 테두리를 보고. 아 테두리 없어 나. 아 그렇다. 님 저 버스에요. 다이아라가 딱 박혀있으면 테두리에. 아 따뜻하겠다. 속으면 안 돼. 마지막에 그 잔다 스킨 받으려고 버스 탄 사람들 많아. 아까 내가 나중에 양띵 방송을 보는데 네. 멤버들 뭐 하죠? 오데오 노마를 이렇게 돌리더라고. 네 거기서 한 명이 누나 그 잤나 그거 스킨 그거 꺼내요 그랬더니 야 그거 꺼냈다가 내가 무슨 욕을 야 난리나 그거 꺼내면 안 돼. 절대 꺼내지 않더라고. 승리잖아. 아, 다 빠져 버티면 된 거죠? 그냥 알았더라고. 아 그냥 주는 거야 그거? 금장 이상. 그냥 주는 거. 금장 이상 예. 저는 못 받았고요 당연히. 아 또 좀 멋있었던 게 그 자기 소환사 아이콘을 지금 다 시즌2 보상으로 바꿨잖아요. 아 나 진짜 보인 거더라. 그 이제 뭐 그 할로윈 갔다가 그 호갱 아이콘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가 그게 이제 한번 딱 유행을 탔다가 지금은 다 트로피로 바뀌었어요. 금장 뭐 은장 다이아 이렇게. 그러면은 트로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시즌2에서 2 딱 써있잖아요. 근데 친추 목록에 메라가 시즌1을 딱 해놓은 거야. 간지다. 와 있어 보이잖아 완전히. 그건 좀 간지네. 시즌1은 그거는 뭐 거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시즌1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네. 너 메라 친추냐? 네. 간지네. 너 나랑 친추잖아. 아. 야, 클템이랑 친추인데. 오. 간지인데? 나 김일분. 아, 예. 아, 저 페이스북. 누구? 서유리. 서유리 씨한테도 욕해?
서유리. 근데 서유리가 먼저 나한테 진출을 걸었어. 오. 나는 진출을 걸지 알았어. 오. 내가 수락을 누르. 아, 그냥 불쌍. 아니, 그냥. 나 수락했어, 그냥. 서유리야, 그냥 했다. 내가 수락을 해줬어. 알아.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11월 얼마 안 남았잖아.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공약한 내용은 잘 진행되고 계세요? 와. 우리 그때 뭔 얘기 했었죠? 얘기 안 했어요. 했지. 왜 안 해? 여자친구를 만들겠다라고 했잖아. 여자친구를 못 만들면 뭐 한다 그랬었는데? 그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네? 빨가벗고 옷을 벗는다 그랬나? 무슨 옷을 벗는다 그랬어? 말도 안 된다지 마. 다운로드 세트 다 있어. 무슨 옷을 벗어. 그니까 뭐. 야, 그럼 정신나. 기억 안 나지. 나도 왜 나한테 기억하라 그래. 아쉬운 사람도 있고. 강한 걸로 뭐 할 수가 없어. 아, 단분화 투 찍는다 그랬구나. 아, 그거. 쭈쭈 뭐. 게시판에 그거 올렸어요. 요새 제일 뜨거운 게 그냥 귀요미 영상. 어제 그 마파간 거? 그거 모르세요? 1+1 1+1은 귀요미라서 막 여자들이 자기 막 귀여운 이렇게 하면서 막 올리는 게 유행이 됐어요. 오그라드는 거? 네. 당근형한테 해달라고. 뭔데 그거?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거야? 1+1은 귀요미 이런가? 1+1은 귀요미, 2+2는 이렇게고, 뭐 3+3은 이렇게고, 5+5는 막 이렇게고. 쥐어리지. 근데 그것도 귀여운 애 가면 귀여워. 이쁜 애 가면 잘 모든 거 다 좋지. 모든 패션의 완성 얼굴이듯이. 그렇지. 귀여운 애 완성 얼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 할게요. 그거는 하시죠. 안 되면 11월 중에 안 되면 싫어. 그거 진짜 오바이트 제대로 쏠리겠다 네가 하면. 좋아하는 분들 많다고. 우리 생각이랑 달라. 지스타 얘기 좀 할까요? 오늘 되게 편안하고 좋네요. 예. 훈훈하게. 저희가 지난주 네 게임쇼